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섬인가 봐요. 어, 어떻게 나 X한테 물렸어. 와. 어? 여러분, 저 이제 3일차구나. 잠을 잔 게 두 번밖에 안 돼. 두 번밖에 안 돼. 두 번째인데, 근데 둘째 날이거든요. 이제 원숭이 섬을 가요. 파시트를 섭외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 지자택이 지금 4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하루 종일 리조트 데이. 어? 잠시만, 내일 집에 가네? 근데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오늘 가나? 오늘 밤에 가나?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어, 오늘 가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러면서 좀 빡세가지고. 저희가 진짜 하루를 너무 길게 쓰고 있어요.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완전 그냥 뽕을 다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화랑섬이랑 원숭이섬 여기니까 뽑으러가 좀 많이 갈려요. 여러분, 여기가 루퐁 선착장인가봐요. 화랑이랑 원숭이섬 가는. 우와. 많이 불러버린다. 우리 팀을 잃어버렸어요. 저기다, 저기. 저기. 아닌가? 아, 여기 계시네. 버기, 버기. 언니 버기. 그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버기만 타고 다닌다. 좋은 버기. 버기 가면. 아, 오케이. 여기 있으면은 오신대. 아, 아이스크림이네. 어, 아이스크림 좀 300이다. 이날 표정 막 아주 불만족스러워. 너 왕이 따로 없네. 우리 버기가 왔어. 헬로. 헬로. 애니멀 투어. 애니멀 투어. 와우. 이야, 여기 화랑섬이래요. 20만 동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뭘 타야 돼, 베트남 오면. 맞아. 제가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베트남은 걷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섬인가 봐요. 여러분, 여기는 나비래요, 나비. 나비가든. 다혜야, 나비래, 나비. 진짜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우와. 물고기다. 새도 있고 한가 봐. 물고기? 아니, 다이를 내리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 우와, 어디? 찌찌기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저기 보여주고 갈까, 짝짝이? 아, 찌찌거리니까 지금. 다이가 새를 제일 좋아해요, 구경할 때. 찌찌.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한번 볼까? 그럼 다인이도 엄청 구경해요. 이제 연못 같은 곳인가 봐요, 여기는. 물고기. 우와, 물고기다. 와, 얘네 진짜 잘 먹었나 보다. 아,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통통해서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도 있다. 밥을 주나 봐. 너 난리 났어, 여기. 다혜나, 이것도. 우와, 다혜야. 우와. 너무 통통해서 맛있게 생겼어요. 아빠 오신다. 아빠 맘마가지고 오신다. 오, 피리부는 사나야. 가져봐. 아니, 하나씩 줘. 하나씩. 아주 잘했어요. 냥냥. 아, 냥냥. 어, 어떡해. 나 개미한테 물렸어. 와. 어, 나 개미한테 물렸어. 어. 야, 다혜 조심해야 돼. 어, 개미. 어머, 개미 엄청 많아. 절로 가자. 개미 어디? 여기, 여기 왕. 있네, 있네. 어, 얘네들. 아, 불개미야? 잠깐만, 아, 갔다. 잠깐만. 나 카메라 주고. 다혜야, 너 절로 가. 저기 오래 있을 게 아니야. 불개미야. 네. 어, 알았어. 다, 다혜야, 조심해. 괜찮아, 테라야? 괜찮아, 보여? 봐봐, 이거 물려가지고 고기 다 올랐나 봐. 괜찮아? 심하지? 아, 여기 봐봐. 어머. 자, 일단 나가자. 안녕. 와, 다혜야. 일로와. 언니 안 콜라. 일로와. 코끼리도 있네, 여러분. 개미, 거미 있어, 거미? 개미 무서워. 엄마 개미한테 물렸어. 아야 있잖아. 여러분, 제가 물거미한테 쏘였거든요. 치마 위로 다 타고 올라가서 나 불렀어. 한 네 방인가 다섯 방을 쏘았는데, 그리고 멘탈 깨져가지고 촬영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개미 생김새가 너무 무섭게. 맞아, 불개미. 정글에 맞추게 나오는 애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 이제 곧 죽나 이러면서 멘탈이 갑자기 해서 못 찍었어요. 다이도 얼굴 빨개졌네. 다이 제일 신났어.
점심 먹고 이제 원숭이섬. 우와. 태국가 생각나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세라가 지금 개미 물리고 나서 한 30분을 휴식을 취하고 이걸 보러 왔는데 끝났네. 닭 좋아한다. 닭이 여기서 하면 돼. 여기 여기 딱 그치. 우와. 아 이사의 표정 진짜 웃겨. 너무 재밌다. 없는 거 알아. 잘 무서운가 봐. 얘도 같이 찍을 건데? 공부 가려고 그랬어. 진짜? 나 이렇게 찍어. 나 무서워 죽겠네. 여러분 여기는 몽키랜드래요, 원숭이. 아 이런데 애들이 있나봐. 여기 초반에 있는 애들이 착하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착하대? 어, 너무 착하대. 아 시원해. 역시 거기 최고. 바나나도 저렇게 사나봐, 원숭이 음식. 아이스크림. 가야 원숭이. 몽키. 원숭이 원숭이. 여기. 여기 원숭이들. 와 여기 있다. 몽키. 원숭이. 와 애기 원숭이. 원숭이들 진짜 많아. 웃기끼 웃기끼. 오, 와 이 드론 했잖아.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이거를 타야 또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무서운데요? 야. 어. 하우 마치? 35,000. 저기 애기 있네. 저기 앞에 바위 앞에. 원숭이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지 말. 손으로 주지 말래. 던져서 주래. 야, 얘네는 순하긴 하다. 와, 저 대빵이다. 던져줘, 던져줘. 상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테이블에.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진짜 이강철 보고 따르는 것 봐. 우 예뻐. 아 저, 여러분 저 진짜 무서워요. 어 지켜주신다 지켜주셔. 땡큐. 응. 더 가지 말래. 응. 우와 애기 애기. 강태 여기 의해주라 얘. 두라고 왔어 애기가. 애기들이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위에 있나 보다. 어 받으려고 그래. 우와 기특해라. 아 여러분 원숭이 전 코스는 끝났고요. 이제 하나 지어 들고 가야지. 얌전히 잘 가라고. 와 진짜 짱이야.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우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빡세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했어. 나 아까 근데 왜 멀미 안 한 줄 알아? 왜? 글라스 떠서 그래. 선글라스. 선글라스 뜨니까 멀미가 안 나. 원래 그 예전에 스펀지 봤어. 근데 트럼은 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제 스파로 가요. 베이비시터 있다고 한 스파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요. 찾았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내리고 마사지 받으러 와요. 마사지. 어 여기 현지 분 많이 있는데? 그럼, 아 반미! 반미 사과자! 이거 유명하다고 나 블로그에서 봤어. 아 여기 사가야 돼. 와 이런 행복한데? 우리 오늘 너무 음식이 좋다. 이게 사가지고 다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 반미 유명한 데서 뜻밖의 지나가다가 획득을 했고 가는 길에 이제 썰 하나 풀어드리자면 저희가 화란이랑 원숭이 섬을 방금 아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애기가 알아본 거야. 근데 어머니가 되게 코스 있으셔. 되게 말을 그냥 바로 직진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보트에서 저희 딸이 그러는데 유튜버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버 한 거를 그 보트 안에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네 맞아요 이러고 어쨌든 그러고 반미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튜브 팬이시라고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 가족을 만났어요. 가자 이제 마사지 샵 가는 거야. 어디야 이제 곳인데? 여기야? 오 비너스 여기에요. 엄청 크네. 와 얘는 가니까 그냥 이대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 얘가 얘네 집에 자면 2시간도 하는 거야? 얘가 잠을 계속 자면 2시간? 오케이. 이건 얼마야? 이거 뭐예요? 80만 동 and 90분. 90분에 80만 동. 80만 동. 2 hour? 2 hour and 100만 동. 2시간에 5만 원이면 진짜 돼.
너무 싼데 여기. 뭐가 4,000원? 여러분 저는 지금 다 벗어가지고 방패를 찍어드려야겠다. 좋아? 그게 좋아? 여러분 애들이 잘 자는 2시간 아니면 90분. 강태야 너 코골 돌아 할까? 그래도 괜찮았다 그치 강태야? 아니야 우리 한 15분 남기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진짜 너무 편하게 봤어. 잘 받았어. 손 잡아. 아, 아 여기 언니가 나 비행기 태워주마. 아이 너 어디가 강태야? 강태야 너 어디가? 아 너무 웃겨. 오케이 손님. 이게 픽업 서비스도 해주시나 봐요. 디너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제 행복한 마지막 날의 여행이고 오늘 이렇게 있다가 거의 1시 비행기 타고 하고 진짜 한 2시간 남았거든요. 지금 내려오면 2시간 동안 조식 먹고 올라가서 이제 한번 비워내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미친 듯이 놀고 오늘은 그런 것만 할 거예요. 아, 여러분 몰골이 그동안 많이 썩었죠. 어쩔 수 없어요. 우와 안녕. 안녕 무서워. 뭐야 호랑이 아니야 다혜야? 안녕. 토끼도 있다 토끼. 우와. 여기는 이렇게 좋은 게 저런 인형 탈들이 나와요. 다혜야 이 토끼 토끼. 다혜야. 안녕. 토끼 갔어 토끼 갔어. 아니 갔다고? 없어 없어. 저기 있잖아 다혜야. 전 진짜 쌀국수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박.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만족스러워. 그냥. 정말. 난 솔직히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어봐야 돼. 좋은 거 아니야? 과일이 맛있네. 아이, 계란. 볶음밥. 시래기 곤드레밥 이런 거랑 맛이 똑같네. 그래서 정말 필요했던 굶지. 식사부터 해서 도넛밖에 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내 입맛에 너무 맛있어. 진짜 잼미니 식사네. 어, 나도 가져왔는데 그거 어때? 아, 맛있어?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제 픽은 쌀국수, 수박 그냥 요 정도. 그리고 김치 진짜 맛있어. 강태야 나 김치 가져왔잖아. 요거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나가서 또 이제 좀 이따 놀자고. 여러분 저희는 리조트 안에서 있는데 이거 버기 투어 가능하대요.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 타고 유모차가 적고 펼치고 힘들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다인 아이스크림으로 하나. 땡큐. 땡큐. 코끼리 열차 같은데? 우와. 여기 풀빌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풀빌라랑 이게 이 리조트형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묵는 데는 여기 위에요. 여기가 숙박이 더 저렴하고 저희는 안전할 것 같아서 여기로 묵었어요. 아 여기서요? 아 예스 예스 원해요. I want.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셨는데? What's your name? 남? Yeah, 남 Brent. 아 남. Yeah. 이런 투어도 있다니. 이런 거 블로그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 짐! 야 강태야 짐! 너, 사우나! 사우나! 여긴 사우나랑 헬스장이랑 짚라인도 있네요 여러분. 짚라인. How many days? 3 days. 네. Now, D-Day, go back Korea. Very very good Movenpick. 이게 이제 애들이 좀 크면 이 빌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 풀빌라. 우리는 팁을 준다고 강태가. 하이파이브. 하이 아~ How old are you? Age? 아, 21. 와. 13? 32. 예. 세마이. 예, 세. Thank you. 아, yeah, thank you so much. Yeah, have a nice day. Yeah, yeah bye. 마지막 날에 전투가 남았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다시 나오는데 한 시간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더워도 상관없어. 오늘 저희 아까 그 버기카 타고 무뱀픽 뭐 있는지 봤잖아요. 그 수영장 미끄럼틀 있는 거 몰랐잖아 우리가. 그거 오늘 꼭 타야 되겠어. 저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수영장 가보자고. 하이 홍남! 앞에서 가보라. 이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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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해. 미끄럼틀 탈래 가요? 천천히 천천히 미끄럼틀. 와! 와 카메라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돼 안 돼 제발. 야! 괜찮으세요? 우와 또 신났네. 근데 사람이 많이 없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 첫날에는 진짜 열도 조금 있고 아파가지고 적응한다고. 그럼 일단 놀고 올게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여러분 일단 저는 마실 것 좀 쉽게 먹어볼게요. 여기서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그 테이블 넘버를 찍으면 보이시면 테이블 넘버가 있어요. 이거 찍어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수영장 메뉴로 누르면 콜라랑 생맥주 한 잔 카드 결제가 돼요. 여러분 시켰고 여러분 제 맥주가 왔어요. 이렇게 갖다 줬어요. 맥주 맛. 어우 좋네요. 이제 맥주 한 잔 먹어보도록 하죠. 잠시 한눈판사에 테라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지? 옆에 풀장 갔나 보다. 다인이 자니까 너는 다인이를 봐라. 나는 다이 데리고 다른 풀장 갈 때 풀장이 3개, 4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여. 저기 보이네 갑자기. 아 아쉽다. 보이시나요? 다이.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놀자. 와 진짜 애기들 에너지 미쳤다. 좋은가 봐. 아 여러분 여기 더 좋네. 여기 놀이기구 있는 밑에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 많구나. 하나 있는 줄 알았네. 진짜 무섭다. 나 무릎 쪘잖아 다이랑 가다가. 아 아팠어.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땐 위약금도 물고 비행기 예약을 잘못해서 엄청 저렴하게 오진 못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가성비 여행이래.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 3박 5일에 빡세게 막 음식도 먹고 해서 80만원 80만원? 이러고 이제 곧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체크아웃 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심심해서 내려왔는데 할 게 없네요. 나 있잖아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한 거 처음이다.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제 저희 진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우리 집 주소 오픈하자. 우리 모뱀픽 807호예요 여러분.